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심각하게 튜닝할 때는 이 프라이트 해가지고 루트브릿지를 프라이트를 제로로 줘요, 제로로. 그럼 죽어도 얘가 뉴트라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억세스 레이어 연결된 쪽에다는 루트 가드라는 걸 줘가지고 억세스가 절대 뭐 루트가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그 포트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튜닝할 때는 심각하게 튜닝할 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 회사 저희 회사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상한 놈 하나가 루트 프라이트가 100이야, 100. 근데 시스코는 일반적으로 루트 프라이트가 8일, 예전 것들이 819이었거든. 지금 더 내려갔어, 저. 더. 이런데 까딱 잘못하다 보면 다른 놈이 루트 브릿지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도 시스코는 이제 루트 가드 같은 건 쓰기 때문에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가 루트가 되겠다는 놈 있으면 무조건 포트를 죽여버리거든요. 물론 우리 2단계 진행할 때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 체크할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7월달에 지나갔고 튜닝 작업 들어갈 때 2단계한테 다 얘기해서 너 그거 왜안 했니 왜안 했니 다시 해라. 저거 프라이트 전부 제로를 지정하라.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루트 가드? 예? 아니 별거 아니야. 인터페이스 뭐 패스트헤드네 제로 1이다가 스판트리 가드 룩 루트 요거 분명히 그러니까 그 포트에다가 지금 이 포트가 제로 1이 누구예요? 억세스 스위치 연결되는 포트잖아.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루트 브릿지가 되겠다는 BPD가 오면 이 포트를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는 절대 뭐가 안 돼. 루트 브릿지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쇼 스판트리 VLAN 1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스코는 지금 루트의 프라이어리티가 이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 잘못 물렸다가 걔가 루트 프라이어리티가 낮으면 그놈이 루트 브릿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또 아까 그 명령으로는 그게 아까 그 스판트리 루트라는 명령으로는 이게 이상한 값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긴 값으로 올라가잖아, 큰 값으로. 이렇게 큰 값으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튜닝할 때 요걸 아예 수동 명령으로 저기 프라이트 제로를 줘버린다고. 제로를 주지만 제로를 줘도 맥어데스가 또 낮게 되면 그놈이 또 루트가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억세스 스위치 연결되는 포트에 들어가서 아예 루트 가드를 설정해야 돼. 그럼 죽어도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는 루트가 안 돼. 이게 그동안 6년 동안 여기 있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스판닝 트리에 대해서 몰라. 잘 몰라. 감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가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근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뭔가 토폴로지 변화가 일어나면 얘가 컨버전스 타임 50초 걸리잖아. 그동안 트래픽 드랍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나중에 보면 글로벌 이랜 개념 쌓여갖고 너무 많은 놈들이 브이랜에 참여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스위치가 너무 많아요. 스파넷에 참여하는 놈들. 그뿐만 아니라 뭐 디시온 내 스위치에다가는 일반 노드 꽂으면 안 되는데 지 마음대로 막 꽂아갖고 그놈이 또 루트가 돼버리고 완전히 막 스파넷트리가 개판돼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 스위칭 네트워크는 반드시 우리가 라우터 배우잖아. 그러면 라우팅 프로토콜 배워 안 배워? 이더넷 스위치를 배우면 당연히 프로토콜 배워야 될게두 개야. 하나가 트랜스페어런트 브릿징 프로토콜하고 스파넹 트리.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더넷 스위칭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하여튼 루트 가드는 그렇게 하고 우리 뭐까지 했죠? 예. 이쪽도 제대로 설정되는지 한번 볼게요. 쇼 스판트리 브이랜 1번. 네, 된것 같잖아요, 그죠? 스판트리 브이랜 21. 브이랜 22. 딱 됐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야? 억세스 레이어에서 디시션 레이어 갈때 홀수들은 23번 쓰고 짝수들은 24번 써갖고 어떻게 돼요? 폴트 톨러런스 동시에 로드 밸런스도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한건 루트 브릿지까지 지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필터 한다. 필터. 자, 필터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쇼 브이랜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SW11에서 사용하는 부일에는 1번하고 11번하고 12번밖에 없습니다. 포트 멤버십이. 근데 13번하고 14번 있잖아. 얘는 부일엔 정보만 온 거지 포트 멤버십은 없잖아. 근데 쇼 부일엔 아니 쇼 스판트리 부일엔 1번 하면 당연히 뭐 1번문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13번 하면 부일엔 멤버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스파넨트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렁크 포트에 쓸데없는 브이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포트의 대폭도 낭비하고 액세서리와 스위치의 CPU도 낭비하지만 그것보다는 더큰게 스파넨트에 쓸데없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폴로지 변화가 일어나면 얘까지 뭐 한다는 거야. 스파넨트에 자꾸 참여하게 되면 그동안 또 컨버지 타임 동안 드랍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필터를 딱 끝냈을 때 어떻게 된다. 이게 스파넨트에 참여하나 안 하나를 보자는 얘기죠. 그걸 보는 게 우리한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레인지 패스트 이더넷 제로 23에서 24번이 트렁크 포트거든요. 스판트리 VLAN 아니 스판트리 트렁크 아니 스위치 포트 트렁크 얼라우드 VLAN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llowed VLAN은 1번하고 add 여기가 11번하고 12번만 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show running config interface past ethernet 023. 자, 이런 명령이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show span tree VLAN 1번 하면 원래는 예전에 아까 얼마? 아니, 컴퓨터. 잠깐만요. 컴퓨터. allowed VLAN 이런 거 보는 명령이 show interface past ethernet 023에 스위치 그러니까 트렁크였던가 트렁크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 VLAN allowed에 뭐뭐 나왔었어요. 1에서 4096까지 모든 VLAN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 지금은 뭐야? 딱 1번하고 11번, 12번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인터페이스 레인지 패스트 이더넷 0, 23에서 24. 스위치 포트 트렁크 allowed VLAN 1번하고 여기는 13번하고 14번. 예. 그러면 이 명령 자체가 allowed 명령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VLAN은 일단은 뭐하고 디저브 시키고 다시 이거 명령 잘못 주면 안 된다 그랬죠. add 명령 줘야 되는데 add 잘못 줬네. 이렇게 되면 add 빼면 꼭 여기 보면 나는 14번 VLAN만 show interface past ethernet 0 23의 트렁크 이렇게 보면 꼭 14번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나와요. 조심하라고 그랬죠. 인터페이스 레인지 패스트 이더넷 0 23에서 24 스위치 포트 트렁크 allowed VLAN add 1번하고 13번 show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 23의 트렁크.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탬프가 나오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DSW도 이 DSW의 패스트는 1번들이 주로 어디냐면 ASW11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 스위치 포트 트렁크 allowed VLAN 1번 add 11 12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2번. 요게 ASW 12 연결하는 거거든요. 스위치 포트 트렁크 allowed VLAN 1번 add 13 14 show run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 스위치 포트 트렁크 allowed VLAN 1 add 11 12